뭔 줄 아세요? 누구요? 예. 네. 뭐 꽃이 있네요. 뭐 꽃 같은데? 이게? 네. 아카시아라는 꽃이거든요. 아. 아카시아? 아. 그래서 피디님이 먹을 복이 있는 거 없는가?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먹을 수 있다? 아. 없다? 있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네. 오. 야, 우리 피디님 복 받았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피디가 자. 먹을 복이 있긴 하죠. 근데 그 꽃송이로 뭘 드시게요? 어머, 설마. 아니, 꽃송이를 진짜 먹는다고요? 오. 아카시아 꽃에 튀긴 반죽을 묻혀서 기름에 퐁당 넣어주면 그 맛이 칭찬스럽지 않은 아카시아 꽃 튀김입니다. 꽃을 튀겨서 먹는 거는 처음인데요? 맨 처음에 계속 씹어 먹었어요, 그냥. 생으로? 아, 생으로만. 특별한 맛이 없어. 이걸 한번 튀겨 먹어볼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꿀도 있잖아요. 튀김만 먹으면 서운하죠. 자연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별미. 튀김 국수 완성입니다. 저녁엔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줘야 된다는데요. 와, 음식처럼. 귀뚜라미 우는 밤. 바삭한 튀김 소리까지. 이만한 ASMR이도 없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빨리 와주세요. 아유, 언제 그 말씀 하나 기다렸잖아요. 넙죽앉은 자연 PD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알람 울릴 것 같아. 아까 반갑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지금. 일어나시죠. 엉덩이 들썩들썩 하더니 기어이 일어나십니다. 어디 가세요? 자, 차로 가야지. 우리 자연 PD 외롭겠다. 아, PD 양반아. 그거 제가 아주 음식 드셨으니까 잡수고 오세요. 이렇게 저녁을 후다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자연인의 하루는